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항호르몬제의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 항호르몬제들은 다 먹는 약입니다. 타목시펜, 아리미덱스, 페마라 이런 것들은 다 먹는 약인데요. 주사로 맞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졸라덱스나 루프린 같은 주사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주사제들은 뭐냐면 난소를 억제하는 주사입니다. 폐경전 여성에서 사실 난소를 제거하는 거 말고는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수술로 하지 않고 바로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억지로 폐경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뇌 시상하부에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황체 자극 호르몬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상하부에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 단계를 차단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소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수술적으로 난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목시펜을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항호르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난소까지 억제를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난소 억제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재발 위험성이 높은 젊은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가 있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내강형 타입에서 조금 더 안 좋은, 내강형도 A형, B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형은 정말 얌전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전이도 잘 안 해요. 근데 B형은 꽤 전이나 재발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전이를 잘하는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40대 아직 폐경은 있지만 폐경이 얼마 안 남으신 여성분들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냐? 사실 연구에서는 조금 그런 여성에서는 효과가 좀 덜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강형 중에서도 아주 타입이 좋은 내강형 A타입이라든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에서는 굳이 이 주사를 통한 난소 억제는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나이대는 어떠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거나 조금 진행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좀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해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서 폐경이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는 조금 사용을 할지 말지는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 요즘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5년까지 타목시펜을 드시는 여성분에서 타목시펜을 먹으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의 단점은 매달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졸라덱스라는 주사제만 있었기 때문에 4주에 한 번씩 매번 가서 맞았어야 돼요. 되게 귀찮죠? 그리고 주사가 꽤 아파요. 그래서 이런 약을 맞은 게 굉장히 좀 번거롭죠. 졸라덱스는 매달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루프린이라는 약이 개발이 되면서 이거는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제형들이 따로따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6개월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맞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약을 맞은 다음에 이게 제대로 난소를 억제하는지를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젊은 여성에서 폐경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와요. 타목시펜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폐경이 얼마 안 남은 4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맞으실 경우에는 이 약을 맞고 폐경이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주사치료는 폐경 전 여성에서 난소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그리고 젊을수록
그리고 조금 진행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유방암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한테일수록 효과가 좋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